이번 고연전에서 연세대학교 응원단의 미흡한 배리어 프리석 문제 대처가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당일 배리어 프리석은 문제없이 운영됐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김다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목동 아이스링크장 도면도입니다. 휠체어 전용석은 한 구역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경기장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따라서 연세대 관할 아래 양교가 합동으로 배리어 프리석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연세대 응원단과 장애인권위원회는 앰프로 인해 갈등이 생겼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석이 연대 쪽으로는 맞고 발생했었는데 앰프 소리에 그 사용자들이 방해가 안 가게 방음벽을 설치해보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비용하고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안될것 같다. 대신에 헤드셋을 껴라. 시각장애인은 이제 잘안 보이니까 소리로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헤드셋을 끼면은 그것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기만이고 또 배프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해라 항의했습니다. 양교 장인위장의 항의에도 연세대 응원단은 끝내 앰프를 배리어 프리석 밖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교 장애인 학우들은 배리어 프리석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경기를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양교의 자리 배치가 바뀌면서 고려대가 배리어 프리석을 관할하게 됐습니다. 고려대 응원단은 장애인 학우들의 편안한 경기 관람을 위해 배리어 프리석 왼쪽에 메인 스피커를 설치하여 배리어 프리석에 직접적으로 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으며 이에 따라 생기는 음향 사각지대에는 모니터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KTV 뉴스 김다민입니다.